자, 기본적인 컷 편집 연습들 하셨나요?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이제, 남들한테 보여야 되는 영상이니까 이렇게 거칠게 편집한 걸로 끝낼 순 없고요. 화면에 좀 재미있는 효과도 좀 넣어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넣어주고, 장면 전환 효과도 좀 넣어주고, 이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앞에 시작할 때, 인트로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트로를, 이 앞쪽에 넣어주겠습니다. 자, 인트로 넣기 위해서 미디어 버튼 누르고요. 여기에서 우리 지난번에 했던 요거. 사실 이게 무용학습 생존기라서 좀 그렇게 합니다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확인 그랬더니 이렇게 들어갔어요.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미디어 추가를 해서 이번에는 요거. 확인. 그랬더니, 끝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즉, 읽어보실만한 책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 수의랑 대표 김정한이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에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 장면 전환되는 부분, 자, 이 자리에다가, 효과를 한번 넣어볼까요?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 이 장면 전환 효과가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예, 좀, 효과가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디졸브 정도 넣어줬더니, 저희 책을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읽어볼까요? 드리는 걸로, 네, 짤막하게 읽어드리는 걸로 이책 소개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저희 책은 총 이렇게 3종 나왔습니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완료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페이드를 한번 넣어줘 볼까요? 한계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순 없다. 이 부분은 카의 역사관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짤막하게. 자, 이렇게 넣었습니다. 역시 완료 된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것도 뭔가 효과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좀 이렇게 휘리릭하고 좀 뭔가 좀 재미있게 들어가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걸 한번 넣어줘 볼까요? 안녕하세요. 요거는 좀 그러네. 이거 넣어주겠습니다. 자, 완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끝날 때도 이 자리에서 여기다가는 요거 괜찮네요. 자,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작업은 다 끝났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화면을 보면 전체적으로 그냥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들어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앞에다가 위에다가 뭐책 제목 정도, 그리고 뭐 채널 이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책 제목, 이 자리에다가는 무명왕사 생존기라고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이 상태에서 글자. 이 정도? 안녕하세요. 터치를 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넣고요. 사이즈는 이 정도로다가 키워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자, 완료가 나가다 보니까 얘가 지금 위치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쯤부터 들어가 주는 건 좋은데, 네, 길이를 끝까지 그랬더니 제일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여기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평면전환이 벌어지는 도서출판 수의랑 대표 김정한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러면 대표 김정한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뭐라 했냐면 한쪽 귀퉁이에 무용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거 넣어주고 싶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글자를 한 번 더 추가해 주겠습니다. 시작 지점은 여기. 자, 텍스트 한 번 더 추가. 이번에는 그냥 기본으로 다 가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써줬고요. 자, 완료한 다음에 갖고 와서 보니까 너무 커요. 줄여야겠죠? 아이고, 무명인데 부병이라고 적어놨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완료를 하고 크기 조절 좀 해주고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완료 누르고 나가서 보니까 얘가 너무 크게 들어갔네요. 좀 넣어줄까요? 되나요? 자, 그러면 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이 정도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끝났고요. 마지막에 생각해 보니까 무용강사 생존기 한번 더 들어가준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디어로다 해서 요거 넣어주고요. 자, 확인. 그 다음에 요거 선택해주고 이번에는 장면 전환을 이렇게 밀고 가는 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기본적인 작업은 다 끝났죠.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총 길이가 얼마짜리 영상이 됐나요? 대략 한 5분 이상 되는 것 같은데, 아, 6분. 한 20초 정도? 예, 그 정도 분량의 영상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되게 되면 배경음악은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문제가 생기죠. 첫 번째, 이 앞부분이 너무 조용해요. 뒷부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리고 나레이션이 나오는, 음악이 나오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배경음악으로 잔잔하게 나오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없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레이션 부분에 그런 음악이 들어가면 너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이 앞부분하고 뒷부분에다가만 짤막한 인트로 음악을 한번 넣어줘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 오디오 들어가가지고 배경음악 효과음 중에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볼까요? 효과음 중에 이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 저는 다른 것들 좀 볼까요? 처음 들어봤던 거 이게 제일 할 것 같으네요. 자, 얘를 넣어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자,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 자리부터 들어가면 안 되죠. 맨 앞으로 가야 되죠. 그럴 때는 요거 눌러서 움직이면 되죠. 얘를 눌러서 맨 앞으로 가져갔는데도
길이가 좀 길긴 하네요. 한번 플레이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소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보시면 요 부분 요만큼이 지금 소리가 겹친 거거든요. 너무 긴단 얘기인데 이걸 물론 줄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얘를 갖다가 요걸 이제 요만큼 보내서 줄일 수 있는데 한번 해볼까요? 줄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요만큼 줄였어요. 자 그러면 소리가 중간에 끝나버리겠죠.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얘를 갖다가 뭐 페이드를 주든지 어쩌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영 아닌 것 같아서 아니, 이게 지금 길이가 한 2초 정도 분량이 되나 봐요. 그래서 효과음으로다가 그 정도 길이가 되는 다른 짧은 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걸 중간 좀 잘라도 괜찮겠네요. 자, 얘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 이렇게 끌어다 놓고 앞부분에서 대충 이 정도쯤을 좀 끊겠습니다. 이 정도쯤에서 분할을 해서 요거를 이렇게 끌고 오고요. 한번 플레이 시켜볼까요? 자, 여기서 끊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역시 자르고 얘를 분할을 하고 뒤에 거는 지우고 그러면 요거 있죠? 잠시만요. 얘가 좀 소리가 겹쳤군요. 앞에 거는 삭제를 하고 아까 제가 깜빡 잊고 지우지 않고 앞을 끌고 와가지고 겹쳤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 상태에서 이를 선택을 해주고요. 페이드가 있죠? 페이드에서 끝부분 살짝 페이드를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나는 데 있어서도 맨 마지막에서 여기서도 음악을 한번 줘볼까요? 여기서 효과음으로 해서 이번에는 좀 재미있는 소리가 좋을 것 같은데 만화에서 재밌는 거 한번 찾아볼까요? 요거 재밌네요. 딴 거 한번 볼까요? 이걸 다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 한번 시켜볼까요? 한국당 대표 김정한이었습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여기서 지금 뭐 할 수 있는 효과들은 되게 많았습니다만 뭐 효과음도 있고 음성 녹음도 있었고 그래픽도 넣어줄 수 있고 한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들 그때 넣어주면 되죠. 저는 사실 이게 지금 차분하게 책을 읽고 소개하는 정도로 끝나는 영상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효과를 넣어줄 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가령 예를 들자면 여기서 뭐 중간중간에 뭐 이런 그래픽 효과들을 넣어줄 수도 있겠고요. 뭐 스티커 같은 걸 넣어준다던가 뭐 필요하시다면 얼마든지 넣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마땅하게 그런 것들 넣어주기가 좀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난 여기에 어떤 그 참고 사진 같은 게 들어갔으면 좋겠어.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면 되냐면 미리 그 사진을 구해서 갤러리에다 놓은 상태에서 여기 지금 보이는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PIP라고 하는 효과를 이용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거는 제가 넣을 효과는 아닙니다만 참고 삼아서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서 PIP로다가 이미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에서 저는 뭐 가령 이야기하는 주제와 관련된 사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사진을 뭐 어떤 걸 넣어 볼까요? 뭐 이런 걸 한번 넣어 볼까요? 선택했어요. 자, 확인. 들어가겠죠?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절 적당하게 해주고 위치 지정해주고 그러면 자, 완료 한번 눌러서 나가 볼게요. 플레이. 합리적이다.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사회현상 특히 역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역시 좀 넓게 보면서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3초밖에 안 되니까 뭐 한 5초 정도 이렇게 길게 잡아주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올 때와 들어갈 때 화면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선택하신 다음에 얘는 애니메이션 같은 걸 넣어주면 좋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다가 들어온다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보이는 요 잡을 수 있는 것은 빼고요. 페이드 정도로 넣어줄까요? 그 다음에 끝부분도 역시 페이드. 그러면 자 이제 완료하고 나간 다음에 오늘 사회 현상 특히 역사에 도입한 연구한 공이 크다. 그러나 그의 역사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완료하고 나간 다음에 다시 한번 보자면 특히 역사에 도입한 연구한 공이 크다. 그러나 그의 역사 연구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예, 필요한 자료화면들을 얼마든지 화면에 띄울 수도 있겠죠. 언제든지 필요할 때는 여기서 PIP로 해서 뭐 이미지를 불러올 수도 있고 동영상을 불러올 수도 있는데, 다만 이제 여기서 동영상 불러오는 거는 예, 프리미엄에서만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만, 예, 이미지를 언제든지 이렇게 불러올 수 있겠죠. 이번에 또 다른 이미지 한번 불러와 볼까요? 여기에서 이런 사진을 한장 넣어줘야겠다. 그러면 선택하시게 되면 확인 또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크기 조절해주고 위치 조절해주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겠고요. 네, 이것도 역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작부터까지 꽉 채워주게 되면 일종의 심벌 마크처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언제든지 편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불필요하면 삭제하시면 될 것이고. 자, 일단 여기에 책의 내용은 맞지 않으니까 이건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남은 건 뭐이냐면 저장해서 동영상을 만들면 끝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저장을 할 건데, 자, 여기 요절에 보면 추출하기, 이거를 누르신 다음에, 예, 기본 값으로 다 그냥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추출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나오죠. 광고가 등장할 수 있습니다. 자, 추출하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연습했을 때 짧은 영상 만들 때는 비디오 이렇게 만드는 것도 시간이 얼마 안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 3분 정도 남았대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영상을 뭐 10분, 20분짜리 이렇게 긴 영상 만든다고 한다면 이 시간도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자,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홈 버튼 누르고 첫 화면 간 다음에 일단 빠져나가서요. 빠져나가서 갤러리를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네요. 지금 보시면 여기 시간 6분 20초로 나와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하시고 동영상 재생. 도서출판 수의당 대표 김정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개념의 인문학. 이게 지난 8월에 출간한 책이고요.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사실 뭐 제가 원래는 전자책을 전문적으로 출간하기 위한 출판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종이책을 출간하는 게 저로서는 상당한 자, 모험이었습니다. 좀 길이가 기니까 요거 완성된 영상은 요 강의 끝난 뒤에 붙여서 풀타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2교시까지 수업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됐는데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거는 사실은 기능을 전부 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한테 필요한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영상 제작을 하다 보면 그 수많은 기능들 중에 10분의 1도 안 쓰고 영상이 만들어지거든요. 대부분의 경우. 예. 10분의 1이 뭐야? 100분의 1도 안 쓰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컷 편집만 하고 끝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실 만한 부분들은 뭐가 있냐면, 기본적인 부분들은 내가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 맞는 영상을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 처음부터 좀 명확하게 이 일정을 잡는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짠다,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자, 요거는 뭐 어쨌든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것 말고 방법이 없는 거니까 꾸준히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 말씀 좀 드릴게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이 블로를 배우기 이전에 배웠던 캡컷 같은 경우에는 기능 설명만을 드리고 오늘처럼 이렇게 실제 영상을 완성해보는 작업은 못 해봤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배웠던 캡컷을 가지고 완성된 영상 한편 만들어 보는 과정을 같이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까지로 이 모바일로 영상 편집하는 과정은 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캡컷이라고 하는 영상 편집 앱과 지금까지 배운 이제 블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우시게 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차, 즉 12주차부터는 뭘 하시게 되느냐면 컴퓨터로도 영상 편집하는 걸 보시게 되는데, 사실 컴퓨터로도 영상 편집하는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쉬운 걸 갖고 하려고 해도 사실 스마트폰보다는 까다로운 기능들이 많기 때문에 고민 좀 하다가, 아주 초보자들을 위한 이 영상 편집 기능을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기능이 뭐 화려하고 멋진 기능이 많다라는 건 아니지만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 주는 거니까 어느 정도의 성능과 안정성 보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초보자들도 쓰기 쉽게끔 아주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는 거여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걸로 하고요. 그게 워낙에 쉽다 보니까 기껏해 한 두세 번 정도만 해보면 모든 기능을 다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만 가지고는 사실 여러분들께서 필요한 작업들을 꼼꼼하게 하시긴 힘들고, 블로나 캡컷에서 만든 영상을 불러가서 컴퓨터에서 불러와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뭐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더 추가를 한다던가, 뭐 아니면 불필요한 부분들을 약간 좀 정리한다던가 하는 그런 정도의 작업만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게 아니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블로나 캡컷만 가지고도 영상을 완벽하게 만들어 낼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 이 상황에서 굳이 컴퓨터용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왜 유지해 싶으실 수 있는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컴퓨터로도 영상을 편집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죠. 대표적인 게 뭐냐면 강의 영상을 찍으실 때라던가 그럴 때는 컴퓨터를 이용하시게 될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그 웹캠을 이용해서 촬영하는 경우들이 있죠. 요즘에는 온라인 강의도, 우리도 지금 온라인 강의 하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온라인 강의하는 모습을 촬영을 해서 그거를 뭐 동영상 만들고 싶어 이럴 때도 컴퓨터로다가 이제 동영상 촬영할 때는 이제 웹캠을 쓰게 될 테니까 그럴 때는 아무래도 이 컴퓨터용 영상 편집 방법을 조금은 아셔야 될것 같아서 그거까지 말씀 좀 드리고, 사실 그거 할 때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뭐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이라던가 화면을 스크린을 녹화하는 방법이라던가 이렇게 좀 부가적인 부분들을 같이 좀 많이 배우시게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영상 이후에 이제 이 강의 영상 이후에 조금 전에 만들었던 영상 풀타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영상도 한번 잘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도서출판 수의당 대표 김정한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개념의 인문학. 이게 지난 8월 때 출간한 책이고요. 이 책을 출간을 했는데, 사실 뭐 제가 원래는 전자책을 전문적으로 출간하기 위한 출판사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종이책을 출간하는 게 저로서는 상당한 모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집필하신 작가 박창선 작가께서는 사실 종이책 출간을 되게 원하셨고요. 물론 이제 작가님들 입장에서는 전자책만 나오는 것보다는 또 이제 종이책으로 같이 출간되는 게 훨씬 더 여러모로 또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러셨죠. 그래서 사실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이 책을 어떻게 출간을 했냐면 POD라고 하는 방식으로 출간을 했습니다. 출간을 해서 지난 8월에 출간을 했고, 지금은 온라인 서점에서는 물론 당연히 다 구입을 하실 수 있고, 제가 직접 제 발로 가서 확인한 거는 광화문 교보문고와 영풍문고에는 매대에 꽂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확인했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책의 일부 구절을 좀 읽어 드리는 걸로, 짤막하게 읽어 드리는 걸로
이 책 소개를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읽을 건 3장의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고요.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요. 역사는 무엇인가? 역사의 진실을 찾아서 라고 하는 1강의 내용 중에서 사료의 한계라고 하는 항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의 한계. 랑케가 추구한 역사 연구의 방법은 합리적이다.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사회현상 특히 역사에 도입한 연구한 공이 크다. 그러나 그의 역사 연구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 역사를 객관적 사실 그 자체로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 기술에서도 주관을 완전히 배제시킬 수 없다. 사료는 역사적,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특정한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사료의 오염이다. 조선 왕국의 건국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 중에 하나다. 그러나 고려의 역사 일부는 조선에 쓰였다. 고려사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것이다. 고려 말기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세술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각종 부정부패나 혼란스러운 정치적 상황은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위해 과장될 수 있다. 유학자로서 역성혁명을 통해 새 왕조를 세운 사대부들은 자기 모순에 빠진다. 충과 효를 최우선의 가치로 내세우는 이들이 왕을 죽이고 패하며 새로운 왕을 세우려면 고려의 역사는 부정되어야 한다. 신돈 개혁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기록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고려 후기 역사연구에서는 2차, 3차 자료 및 중국과 일본의 역사서 등 많은 기록을 교차해 검증해야 한다. 랑케 역시 수많은 자료를 검토해 오류를 검증하려 했고 다양한 측면에서 연구와 세미나를 통해 사료의 오염을 파악하고 서술의 오류를 줄이려는 시도를 했다. 랑케는 이를 역사 연습, 역사 연구라고 불렀다. 랑케는 이를 통해 역사는 과학적인 탐구를 통한 연구의 결정체가 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객관성의 한계에서 여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이 부분은 카의 역사관과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짤막하게 이 개념 연구학 3장의 역사 연구에 관련된 항목에서 한 소제목을 읽어드렸습니다. 대략 뭐 한 페이지 반쯤 되는 물량인 것 같아요. 한 페이지만도 채 안 되는 물량인 것 같은데 뭐 굳이 꼭 그 페이지, 그 챕터를 읽었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딱히 이유는 없고요. 짤막하게 읽을 수 있는 분량이어서 연습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 책 개념의 인문학은 뒤에 이제 작가의 소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개념의 인문학은 인문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고 싶은 기획에서 출발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문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인문학이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인문학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우리가 만나는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관련돼서 생각해 보실 만한 내용입니다. 사실 저도 뭐 책을 읽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만 이 인문학 책은 아무래도 많이 읽어보진 못했는데요. 제가 이 책을 출간하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읽어보니까 의외로 우리의 일상적인 이야기들과 많이 밀접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영화들 이런 것들, 그리고 TV 드라마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의 어떤 그런 정책들에 관련된 작가의 해석 같은 부분도 좀 나오고요. 나름 꽤 재미있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도서출판수의당에서 출간했다라고 하는 이유가 물론 가장 크겠지만 객관적으로 봐도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책이라는 판단이 들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출판수의당 대표 김정한이었습니다.